나 주모! 현주 왔다. 이용주. 이용주!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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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야, 이거 뭐 죄다 여자한테 온 거구만. 그냥 진 겁니다. 다음 백봉기. 1년 백봉기. 누구한테 온 거야? 이효리. 이야. 여자친구 이름 한번 섹시한데, 어? 저희 친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님 이름이 꽤 섹시하시구만. 김현장님, 제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자, 유리 씨한테 왔다. 와, 예쁘시다. 근데 여자친구분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네. 아니,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을까? 이럴 리가 없어. 박인근이야, 말이지. 박인근! 카드! 공기 전화 카드! 공기 전화 카드로! 박인근! 입대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사이코 김상덕님은 여친과 이별했다. 내 자식! 일명 백봉기! 왜 그러십니까? 숨소리가 너무 거슬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숨소리란 말이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너! 늘 웃는 그 표정. 너 여자한테 차였다고 나 비웃는 거지, 그지? 아니,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 웃지 말고 울상으로 다녀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건방 침묵이. 네가 날 감히 째려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맞습니다. 이대로 불안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신병, 네가 해줘야겠다. 제가 뭘 어떻게? 네가 아는 여자 중 한 명을 김상병님께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안 됩니다. 그런 사이코를 어떻게?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렇게 부탁하마. 용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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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어.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김상병님! 뭐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자친구를 한 명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뭐라고? 너 지금 날 동정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동정이나 받은 만큼 불쌍해 보여!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우측에서 두 번째. 예? 내 스타일이다. 어? 이 아가씨 이름은? 인서. 윤인서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군. 인서에게 반한 김상병은 그놈은 인서에게 편지를 붙였다. 그런데 꿈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여보세요? 거기 인선의 집이지 말입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어학연수 말입니까?
얼마나 1년 말입니까? 이 사실을 알면 간신히 잠재운 사이코 김상병의 광기가 다시 깨어날 게 뻔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랬다. 먼저 상병 김호창이 인서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인서 어머니께서 받아 이병 이용주에게 보냈다. 감사합니다. 그 후 이병 이용주는 상병 김호창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서 인서 어머니께 보낸다. 그럼 또다시 인서 어머니께서 인서가 보낸 듯 상병 김호창에게 보내주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난 이말자 여사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이말자 여사는 인서의 어머님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인서씨. 저는 상병 김호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이용주 이병의 소개로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용주는 제가 친형처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친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이코 같은 놈. 안녕하세요, 호창 씨. 저는 전 윤인서라고 해요. 호창 씨 편지 받고 가슴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 편지를 받고 설렜단다. 아, 내가 그 딸이 좀 되거든. 아, 예. 턱이나 글빨도 있더라. 용주가 평소에도 김상병님 칭찬을 많이 한답니다. 자기 군 생활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자식이. 정신적인 지주는 오바 아니냐? 아이 자식이. 에이그 자식. 좋다. 그럼 호창 씨, 다음에 또 편지 보낼게요. 답장 기다리고 있겠지 말입니다. 이게 뭐야? 여자들도 이런 말이 쓰나? 그게 인서 얘네 집안이 군인 집안이라서 그런 걸 겁니다. 군인 집안이구나. 난 또 군인 집안이란다. 그 후 난 김상병님과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았고 소대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상병님, 휴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어, 그래. 언제 나가나 했더니 휴가가 벌써 내일이네. 근데 휴가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 인서 씨를 만나러 갈 거다. 나도 내가 놀라워. 이렇게 빨리. 그것도 편지로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자기 찾아가는 인서가 놀랄까봐 그럽니다. 인서도 바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만해! 아무리 너라도 나와 인서 씨 사이에 끼어드는 건 용서 못해! 어떡하지? 김상병님이 휴가를 나가면 모든 게 끝이야. 어떡하면 좋지? 아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떻게 내려가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 그래. 얼마 전 인서가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걸 왜? 차마 김상병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후창 씨, 저예요, 인서. 저 유학 가요. 아마 후창 씨 제대할 때까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있어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도 절대 용주 미워하지 말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잘 챙겨주세요. 그럼 호창 씨, 제대하는 날 우리 꼭 만나요. 인서 씨. 야, 너 왜 그래, 인마? 정작이. 그렇게 가짜 펜탈 사건은 간신히 수습됐다. 김상병도 인서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신병! 이병! 이용주! 오늘의 암구가 적어놓고 가서 밀대진 빨아와. 나 알겠습니다! 김선배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그래. 아, 오늘 암구가 뭐더라? 사인 서울, 사인 서울이라. 사인 서울, 사인. 여태까지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김상병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그러게, 라면 숨기는 장소 좀 바꾸시지. 혹은 날 정비실이니. 동작 그만! 내가 묻는 말이 사실대로 대답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냐? 왜 그랬냐고! 그게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욕심이라니?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했지만 숨겨왔던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욕심이 커져갔습니다.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김상병님이 눈치채실까봐 겁도 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모르나? 죄송합니다. 한 번 빠지니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너의 이 맘 다 알았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어떤 걸로 하자. 그게 무슨.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사랑의 국경도 없고 성별도 없고 인종도 없다고 난 생각한다.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언제나 널 영원하마. 닫혀있던 나의